반갑습니다. 굉장히 딱 인형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안 늙어. 그죠? 예, 네, 안 늙는 것 같아. 나이가 생각보다 많네요, 또. 딸이고 아들이고. 네. 그냥 본인부터 보면 본인도 팔자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 사주야.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자는 일단 그거 자체가 요즘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세대로 봤을 때는 비슷한 세대잖아요.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봐도 좀 팔자가 세다. 그래서 까딱하면 세번 결혼하고. 네?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안 없어요?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고 싶어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 그래, 믿지 마. 믿지 않아도 나중에 믿으라며.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요. 아, 잊지도 않는다고? 예. 네. 만들고 싶지도 않고. 예. 맞아요. 그럴 때 진짜가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엄마는 결혼, 뭐, 내가 보기에는 살면서 몇 번? 뭐가요? 결혼 한 번, 두 번. 그죠?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말도 안 돼요. 한. 세 번. 그래서 그냥 사주에 나중에 혼자 살지는 않아요, 본인. 그래서 거창하네요. 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계획성 있게 살아갈 겁니다. 가슴이 제일 아파요, 아들 때문에. 예. 왜 아프냐? 뭐 어떻게 보면 얘가 그렇게 소극적인 자식도 아닐 것이고, 너무 반듯해요. 예, 맞아요. 계획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힘들면 힘든 것도 알고, 응? 뭐 우리 집 사정도 알면서 자기가 이렇게 딱딱딱딱 계획도 세우고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철들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그게 속상한 거고, 너무 반듯한 게왜 속상합니까? 너무 반듯하면 좋은 거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딸을 보면은. 얘는 이제 활량기야잉? 쉽게 맞아요. 얘기해서. 그런데 나중에 얘가 장사꾼 사주예요. 얘는 반듯하잖아. 반듯해서 그냥 정도를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공부를 했든 간에, 뭐, 그냥 솔직히 나룻밥 먹는 것도 괜찮아. 그냥 수동적으로잉? 막뭐 펼치고 뭐 이거보다도잉? 직장 과학을 먹거나, 이양 치사만 먹을 거면 나룻밥 먹는 게 좋고, 아들은 딱 그런 사주야. 크게 속터지진 않을 거야. 대신에, 딸은 지금 내가 봐도 조금 우왕좌왕 할 거야. 대신에 우왕좌왕을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돈 번다. 얘는. 그래서 뭐 돈이 최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을 벌고 모으는 건 철들었다는 소리도 하잖아, 어른들이.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보기엔 딸은 나중에 그래도 내 거를 크게 가지고 갈 사주다. 아들은 샘님이고. 그래서 내 거를 크게 지흔들려다 보니까 지금 좀 놀고는 있을 것 같아. 딸의 직업이 정확하게 보여. 머리 헤어 쪽에 미용. 네. 엄마도 누가 딱 보면은, 응? 지금 시장 다니잖아. 누가 딱 보면은 엄마도 헤어하는 사람인 줄알 거야. 예? 네? 헤어 쪽이거나, 전혀 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왜이 얘기는 씨가 있어요. 딸이 그쪽으로 하고 있잖아. 나중에 딸이 봐봐요. 지금 딸이 좀 속세기죠? 뭐 어떻게 속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 사춘기 막 이래서 조금 제일 많이 말싸움을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막뭐 집을 나가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딸이다 보니까 말대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속삭이는 건 없는데 지금 한참 조금 벌을 때 자기가 저축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막 속이 터져 죽겠어요. 노는 것만 좋아해요. 지금 그럴 때야. 알고는 있는데 엄마 마음에서는 그래도 조금 요즘 애들은 또 빠르잖아요. 내가 보기엔 얘도 빨라.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미용을 한다며. 가위를 얘는 평생 가위를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위를 직업이 좀 잡는데 평생 잡지만 시달을 하지는 않을 거야. 내 거랄 거야 평생. 예? 일찌감치.
그래서 얘가 딱 언제 감투를 쓰냐, 그러니까 언제 한번 철이 들고 딱 하고 치고 나가냐, 얘는 딱 여덟. 28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예, 빠른 거야. 그쵸, 대신 얘가 28이면. 이 경험도 하고 저 경험도 하고, 어? 뭐 노는 것도 경험이야. 가만히 그쵸, 그냥 숙매처럼 맞아요. 얘도 열심히 나가면서는 평생 시다잖아. 그래서 얘는 밥그릇이 지가 시다 밥그릇이 아니야. 쉽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 지가 이것도 치고 저것도 쳐보고 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거든. 담력도 기르고. 그 과정입니다. 사람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부딪히면서 만들어지지? 성격은 맞아요. 큰애가 더 여자애인데 바뀌었어요. 남자 성격처럼. 그래서 얘가 내가 보기엔 나중에는 그래도 잘 벌고, 독하게, 뭐, 인생이 다잘 나가진 않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뭐, 엄마도 딸이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좋잖아. 그쵸.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대신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도 그런 사람 같아 보여라고 했잖아. 네. 뭐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 사주에도 들어있어. 그러면 나중에 나이를 먹었어도 딸이 시작할 때는 힘이 돼줄 수도 있는 게 엄마야.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한테 매일 할머니나마 머리에 미용 손재주가 좋았다고 해서 할머니가 미용실 했어요? 아, 아니요 그럼 엄마? 매일 이모하고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저한테 맨날 손재주가 좋으니까 어려서부터 미용을 배우라고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저도 딸처럼 놀기가 바빠서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후회는 돼요. 그거 하나 정도 따놓을 걸. 근데 지금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엄두를 못 내겠어요, 그건. 근데 나이가 있어도 자식이 하면 내가 건강하면, 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 늙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5년 후에도 내가 본 지금과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딸 걱정을 좀 많이 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걱정할 딸에는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기 때문에 크게 된다는 말도 있지. 네. 그죠? 지금 딱그 타입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자식 덕은 봐, 본인이. 알았어요? 자식 덕을 보는 게 뭘까? 그냥 효도 안 해도 속안 썩이면 자식 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막내는 본인한테 효도하고, 엄마를 잘 감싸고 어필하고 한단 말이야.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도 그럴 거야. 변함없이. 그러니까 그것 또한 고맙게 생각해야지, 안 썩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왜안 썩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야지. 또 내가 고맙게 받는 걸 생각을 해야 얘도 보람이 있고, 힘이 나고, 용기가 있는데, 엄마가 그걸 안 썰어갖고, 막또 말리고 이러면은, 고마운 행동도 어둠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얘한테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그래, 고맙다. 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하고, 이렇게 살면 돼. 반듯한 아들이 좋은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서로 윙윙하면 서로 밝은 기운이야. 그리고 딸은 그냥 내버려둬. 간섭하지 말고. 하지만 딸은 곧 지가 가위를 잡고 똑바른 사람이 또 돼요. 왜? 자기가 지금은 이것저것 지금은 뭐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죠?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만나보면서 뭐 여자든 남자든 부딪히고 놀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를 주워듣고 악도 품고 다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제일 먼저 달릴 때뭐 때문에 달려? 어떤 충격 때문에 달리거든. 그래서 어떤 스파크가 튀려면 당연히 여기저기 부딪혀야 스파크가 튀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튀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냥. 근데 얘가 그런 그릇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칼을 쥐고 있는 장군 사주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락도 뺀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아들이야. 아, 네, 얘가 맞아요. 경제적으로는 아들로서를 할 거고, 엄마는 얘 옆에서 붙어서 도와줘도 될수 있는 상황이 내가 보기엔 비쳐. 그게 5년 후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다고 봐요. 본인 팔자야. 선생님, 네. 근데 저는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뭐 경기요? 경기도 안 좋고, 제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꿈자리도 너무 안 좋고요. 꿈에서 그렇게 자주 가위를 눌러요, 요새.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너무 자주 보이고, 그래서 잠을 자다 깨다 막 미치겠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많아, 그죠? 예. 근데 한동안 잠잠했는데, 최근에 막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일이 되는 일이 안 돼요. 무당들이 뻔한 얘기를 해줄게요. 본인 사주가 좀 약간 이런 신감을 사주가 강이 있어요. 본인도 아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봐. 그죠? 근데 신감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신을 모시고 사는 사주는 아니거든. 그랬으면 벌써 터졌지. 응?
그죠? 어디에 달더냐. 근데 극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비치고 보이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자꾸 무시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꾸 관심 있게 또 생각하고 깊어지고 그러지 말고 무시해. 왜냐면 항상 그런 것들 깊어지면서 감을 끼는 사람들도 한 번은 또 이렇게 신을 부르거든. 본인도 그 사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딸 옆에서 아, 가위를 서포터. 잡든 뭘 잡든 칼을 네. 쥐어주든 하면은 그런 것도 때워져.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센 직업을 가지면은 좀 때워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5년 전에는 그런 것이 비쳐.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꿈 꾸고 뭐 하고 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아, 나도 약간 좀 이런 가물기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털어버려야지. 그거를 자꾸 깊이 갖고 있어서 내가 무당되는 거 이런 건 아니다. 알았죠? 근데요, 저희 오빠가 지금 없기는 해요. 죽은 지 거의 9년, 10년 맞게 됐는데, 저는 꿈에서 오빠가 자주 나오는 게,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자주 엄마 꿈에도 안 보이는데, 제 꿈에만 유독 나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예지몽일까요? 아니요. 그냥 내가 꿈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또 얘기를 하면 영이 맑다. 어? 또 가물기가 있는데 또 영이 맑다는 소리들, 영이 맑게 먹고 쫙하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이 맑은 사람들 보면은 꿈자리가 선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누구나 꾸는 꿈도 나는 기억이 나면 꾼 거고 안 나면 안꾼 거잖아.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선명히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이 맑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자꾸 꿈에 비치는데 내가 보기엔 뭔가 메시지는 아니다. 하지만 오빠가 따뜻한 밥을 먹고 갔냐 안 갔냐는 본인은 더잘 알겠지. 응? 갑자기 응. 죽는 바람에 그죠? 밥도 못 먹고 갔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니 밥을 못 먹고 갔으니 밥을 차려줘야겠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그런 분은 죽은 망자가 언제 얼마나 됐다고? 2014년. 그죠? 뭐 짧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 그럼 제대로 밥을 올려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보내줘야 해줬는데 두 번이나. 그래 아 그래서는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보여서 오빠가 뭐 어떻게 비치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뭐안 좋게 비쳤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점검해보고 근데 그냥 비친 정도다 아까처럼 그러면은 해줬으면은 그냥 비쳤나 보다 하고 무시하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죠? 그거를 다 그냥 이거 하면은 사람이 그죠?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야. 그래서 본인이 영이 맑고 가물기가 있는 사주니까 그런 것도 보는 거야. 아, 덥구나. 닫아서 더울 거야. 소리 때문에. 갱년기라도 먹고 올게요. 그래서 거의 다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자식 걱정은 할거 없고, 딸내미는 그냥 냅두고, 아들은 내가 봐도 참 착하고 선비 같고,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가까운 곳에서 조금 긍정을 보고 사세요. 알았죠? 아,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딸이랑 같이 한번 옥신각신 하는 게 보여. 일을 하는 게.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울리시고. 알았죠? 네. 사주에도 있고. 아무튼,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볼게요. 네. 네.